2019년 4월 28일 일요일 약 두 달 반의 연습실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다. 먼저 하나로마트에 간다. 행복하다. 올리브 짜차로니를 사고 짜차로니 끓인다. 하나, 둘, 비빈다. 겁나 짜더라. 봐. 얘 냄새 맡았는지 운다 또. 얼씨구. 뭐야? 어쩌라고. 뭐야? 한다고 줄 거 같냐? 어? 줄 거 같아? 어쩌라고. 어쩌라고. 뭘? 어쩌라고. 고양이 약 올리고 거리예술전 공연을 하러 홍대에 왔다. 에스컬레이터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선호한다. 어, 잘생겼네. 잘생겼다. 누군지 몰라도 진짜 잘생겼네. 그래,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. 내 인생은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어. 긍정적인 생각을 해본다.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. 다 내 미친 거다. 제정신이 아니다. 내가 미친 거지 뭐. 미쳤어. 드디어 거리에 나왔다. 홍대 앞이다. 많은 사람들이 날 반겨주는 것 같다. 첫 곡은 역시 하프예요. 두 번째 곡이다. 이제 지겹다. 진짜 지겨워. 이게 웃는 게 아니다. 한 3000번은 연주해본 것 같다 이거. 개웃기네. 레퍼토리도 바꿔야 되는데 사실 연습하기가 조금 귀찮긴 하다. 미안합니다. 연습 열심히 할게요. 아, 이거 튜닝 나갔네. 이러니까 기타로 못 먹고 살지. 다다다다다. 이거 언제 끝나지? 네, 끝날 때가 됐는데. 이번엔 좀 여러분들이 예, 드디어 관객들이 알만한 김현식님의 그런 곡을 내 사랑 내 곁에 연주해본다. 들려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뻘쭘하네. 박수 진짜 안 쳐주더라.
이 곡은 원래 키가 다른데 내가 좋아하는 D키로 편곡을 했다. 사실 D키가 연주하기 편하다. 그래서 좋아하는 거다. 다음 곡으로 루돌프 트레인이란 곡을 했다. 이 곡은 내가 쓴 곡이다.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. 다음에 낙화라는 곡을 연주했다.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썼던 곡인데 꽃이 이미 다 떨어지고 짓밟힌 상태에서 연주를 해서 그런가? 관객들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. 내 꽃은 어디 있을까? 이렇게 또 감기 몸살에 헛소리를 해본다. 다음에 장필수님의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를 연주해 보았다. 그나마 이러한 대중적인 곡들이 사람들의 호응도가 있긴 있는 것 같다. 좀 있으면 음료도 얻는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다음에 내가 쓴 곡인 후회라는 곡을 연주했다. 관객들 반응이 너무 없어서 후회 막심했다. 참고로 지금 연주하는 기타는 원래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려서 그냥 쓰게 되었다. 공연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, 홍대가 참 많이 변한 것을 보게 된다. 저기 한번 가보고 싶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제 이름은 아세요? 최기타요. 이렇게 공연이 끝나고 길거리를 가면서 이런 문구도 보게 된다. 역사는 거리에서 이 최기타의 역사가 정말 뭔가 제대로 발휘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. 2019년 화이팅이다. 360도 식혀주는 크림랩 디테일.